출근을 한다고? 같이 퇴근을 하고?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그랬어. 서른 넘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확률은 핵폭탄 맞는 것보다 어렵다고. 근데 날 봐. 내가 좋대잖아? 그것도 20대가 식당 예약도 해놓고 이런 것도 만들었고. 푼순하셨네, 푼순하셨어. 최근에 기죽어서 좀 얌전해졌나 했더니만 그분이 다시 오셨어, 아주. 매를 벌어요. 이게 지금 누나한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아? 내 인생의 마지막 연애가 될 수도 있다고. 어, 그럴 것 같아. 이제 곧 할머니잖아. 언제 또 연애를 해보시겠어? 좋다는 남자들 다 만나봐라. 말 다 했어? 미안해. 말이 좀 심했어. 내가 아파서 그래. 어디가? 아, 왜 이래? 거기 말고 여기. 너 이거 이게 뭐야? 어? 완전 남자다. 야, 이게 다 뭐야? 어? 다 근육이잖아. 아! 그래, 나 남자야. 제대로 보면 진짜 괜찮은 남자.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? 그리고 걔 마음이 뭐가 중요해? 뭐가 신기해 그게? 누나 아직 괜찮고 매력 있고 남자들 지나가면서 한 번쯤 돌아볼 만큼 예쁜데 지서준이 누나 좋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서 내내 지서준 얘기야? 아니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. 그리고 누나 마음이 중요하잖아. 누나는 그 자식이 좋아? 누나는 정말 그 자식이 좋냐고. 그걸 어떻게 알아? 만나봐야 알지. 아직도 모르겠으면 아니야. 만나봐도 아니라고. 이딴 게 뭐가 좋다고 바보같이.